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맘입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미션 18.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시작하기로 했지요? 병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 아프면은 정말 좋겠지만 또 살면서 꼭 한번 가게 되지요, 여러분. 한국과 병원이나 아니면 보험 시스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막상 아파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선뜻 나서기가 참 그럴 때가 있지요. 병원을 예약하고 또 병원 예약을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의사의 그 노트 있죠. 진료 기록.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할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은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다. 보험료, 의료비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파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뉴스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병원비가 정말 정말 비싸요. 보험료도 비쌉니다. 한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한 케이스가 돼버렸죠. 오바마 케어를 했을 때도요, 사실 개인이 지불해야 될 의료, 그 보험료 있죠. 그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하나가 도입이 되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또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2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 엿보기를 보시면 얼마나 의료비용과 시스템이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지는 굵직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한국과의 큰 차이는요, 보험 카드가 있고 보험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보여주고 이제 굉장히 싸죠. 저렴하게 전 국민이 거의 다 보험의 혜택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아무래도 사보험 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 보험 종류도 많아요. 그러면 미국 병원에서 이 보험 회사가 내놓는 플랜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또안 되는 데가 있고 이래서 또 찾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공영 의료보험이 아닌 민영 의료보험은 HMO와 또 PPO로 나뉘는 게 있는데요. 이 둘의 큰 차이는 내가 주치의를 선택을 할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주치의를 선택을 하면 이 주치의가 내 병력에 대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말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기침이 심해서 주치의를 보러 갔는데 이 뭔가 호흡이 좀 이상하거나 막 결리고 아픈 거죠.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오늘은 그냥 이러니까 엑스레이 그냥 찍으러 가봐야지가 안 되고 주치의의 추천사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그렇게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refer에 대한 건 제가 이미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쓸수 있는지에 대한 동사를 살려주세요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고해 보세요. 정말 아셔야만 되는 동사입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갈 때는 한국처럼 그냥 동네 의료 원 있잖아요. 그런 클리닉을 내 맘대로 원할 때갈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예약을 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약할 때 하는 전화 정말 많이 했었죠?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I'm calling to 하고 동사가 나오거나 I'm calling for로 쓸 수가 있었죠. 그거 외에도 뭐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이라고 할때 쓰는 because를 써서 I'm calling because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때는 I'm calling about 쓸 수가 있었어요. 매년 받는 그 정기 검진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I'm calling for an annual checkup. I'm calling for an annual checkup. Annual은 벌써 매년 해마다에 해당하는 말이죠. Every year. 뭔가 한다는 얘기예요. I'm calling for an annual checkup. 정기 검진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할 때도 있죠. I'm calling 예약을 하기 위해서요. To make an appointment. 뭐를 위한 거냐면 매번 돌아가는 매 주기적으로 for a regular checkup. For a regular checkup. I'm calling to make an appointment for a regular checkup. I'm calling to make an appointment for a regular checkup. I'm calling to make an appointment for a regular checkup. 잘하셨어요. 이렇게 정기 검진을 꼭 받아야만 하는 건 물론 성인은 우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예방 접종이나 한 살씩 나이가 먹을수록 그 생일이 됐을 때 아니면 그 후로 꼭 받는 정기 체크업이 있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치과 체크업을 정기적으로 받을 걸 굉장히 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보통 아기가 6개월 때부터 치과를 다녀요. 좀 그렇죠. 아직 이도 없는데. 그런데 엄마가 젖을 물리는 순간부터 그리고 부모들이 키스를 해도 아기한테 충치균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부터 다 검사를 하는 게 아기 6개월 때부터입니다. 우리 아들 이 검사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I'm calling about a regular dental checkup 우리 아들을 위해서 for my son. I'm calling about a regular dental checkup for my son. I'm calling about a regular dental checkup for my son.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예약을 바꾸고 싶어요. I'd like to change 내가 했던 예약이니까 my appointment. I'd like to change my appointment. I'd like to change my appointment. 이렇게 예약한 날짜를 바꾼다는 건 다시 스케줄을 조정한다는 뜻이죠. 일정을 잡는다. Reschedule. Reschedule을 동사로 써서 Can I reschedule my appointment? Can I reschedule my appointment? Can I reschedule my appointment? 내가 1일로 예약을 했는데 이거를 7일로 바꾸고 싶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겠죠? I want 바꾸는 것을 to change 내 예약을 my appointment 1일에서 거기서 출처 원인이 되죠? From the first 7일로 가는 거죠? To the seventh. I want to change my appointment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I want to change my appointment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I want to change my appointment from the first to the seventh. 잘하셨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전화를 할 때, 제가 뭐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 죄송한데 뭐좀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영어로 전화할 땐 I'm calling to, I'm calling because, I'm calling about, I'm calling for 이라고 직접 전화 목적을 바로 말해도 괜찮고 그게 맞습니다.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혹시 문을 닫았나 열었나 궁금할 때가 있죠. 이거는 꼭 병원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식당 아니면 가게 시간을 물어볼 때다 해당이 됩니다. 몇 시까지 문 여세요? 몇 시까지 하세요? 라고 할수 있겠죠.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머무는 것은 stay, stay가 있죠. 무조건 지내다, 머물다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니까 how long 그쪽이 하냐죠. stay를 do you stay 연체로 open. How long do you stay open? How long do you stay open? How long do you stay open? 언제 닫는지 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라고도 할수 있겠죠? 전화했어요. I'm calling 확인하려고. To check 언제, when 그쪽이 you 닫는지 close. I'm calling to check when you close. I'm calling to check when you close. I'm calling to check when you close. 언제 열고 언제 닫는지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when do you open and close라고 하기보다는 세 번째 문장처럼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세 번째 문장 여러분 먼저 한번 해보세요. I'm calling to check your hours. 잘하셨어요. 예약하지 않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때 우리가 급해지면 예약하지 않고 바로 선생님 볼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Walk in을 하이픈을 거서 명사로 그냥 예약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그림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Walk in, walk in. 병원에서 예약하지 않고 가도 되냐는 그런 walk-ins를 받아들이냐라는 의미겠죠. Do you take walk-ins? Do you take walk-ins? Do you take walk-ins? 예약 없이 예약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을 볼수 있나요? 라고도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Can I see a doctor without an appointment? Can I see a doctor
without an appointment? Can I see a doctor without an appointment? See a doctor 이라고 하면 직역으로는 의사 선생님을 보다지만은 우리 한국어 편하게 할 땐 병원 가다입니다. 병원 가다라고 해서 go to a hospital 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정말 병원을 의사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거죠. 내 주치의가 있다면 my doctor 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Can I see my doctor 바로 right away 예약 없이 without an appointment? Can I see my doctor right away without an appointment? Can I see my doctor right away without an appointment?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 그리고 학교에 입학을 할 때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원하거나 TB 테스트 그 백신을 했는지 또 기록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면역 접종을 한 기록은 여러 개가 있겠죠. 한 번 떨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의료 기록에 대해서 말할 때는 records라고 복수를 씁니다. Vaccination records. Vaccination records. 그냥 의료 기록이라고 하면 medical records. Medical records도 괜찮아요.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내 예방 접종 기록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그때 문의하다 inquire about 이라고 썼지요. inquire 정말 많이 쓰는 동사인데 우리는 좀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기도 하죠. 제가 이 inquire require에 대한 동사 살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꼭 참고해 보세요.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여러분 여기에 전치사 2가 빠졌네요.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의사 선생님, 소견서, 진단서, 이거 노트 써준 거 받을 수 있나요? Can I get a doctor's note? Can I get a doctor's note? 잘하셨어요. 학교 입학을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죠. 이렇게 받는 의료 기록과 바꾸는 기림 전치사 for 쓰셔서 내가 내 예방 접종 기록 그 사본이라는 말인데 사실 그거 한 장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한국어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여러분 a copy of something을 꼭 기억하세요. 면역이라는 그 말이 좀 단어가 어려운데 여러분 immunize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명사형은 immunization이라고 해요. immunization 면역 기록이니까 접종 기록이니까 immunization records 내가 받을 수 있나요? Can I get 한 사본 그거 한 장 a copy of 내 면역 접종 기록 my immunization records 학교 입학을 위해서 for school admission.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병원 이야기와 함께 병원 영어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내일은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면 분명히 몸이 안 좋아서 아픈 곳이 있기 때문이죠. 그 증상과 그리고 약을 탔을 때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볼게요.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ye!